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 스타드밸리를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거고요. 일기예보, 오케이. 아우, 네. 오늘은 폭풍우 친다 저번에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내일은 맑고 아름다울 거라고 하네요. 오늘의 운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을 거라고 합니다. 보거독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일단 1,000원이면 뭐돈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켄트한테 동글당근도 하나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챙겨가면 될것 같고, 보거 정도면 한 마리 가지고 있죠? 네. 잠깐만. 야, 설마. 보거 없냐? 보거 없는 것 같은데? 아, 보거가 없네. 보거가 여름철에 낚을 수 있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보거가, 야, 잡은 게두 번인데 어떻게 또 하나는 팔고 하나는 세이브 해놨다가 딴데 필요한 데 있어갖고 그렇게 막 그렇게 됐든가? 네. 아이고, 뭐 아무튼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하니까. 네.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분명히 어딘가에 한 방은 맞았을 것이야. 어디야? 어디야? 나와. 당장 나와. 배터리 어디 있어? 배터리가, 밀가루 나왔다. 야, 밀가루 27개. 어저께 넣었던 게 고스란히 다 나왔네요. 네. 밀가루를 찾아가 아니고, 자, 일단 두 번째. 아, 그냥 저녁에 들어왔다가 한번 확인해볼까? 일단은 애들 밥 먼저 주는 걸로 합시다. 아직 아기구요. 네, 좀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되게 안 크네요, 거참. 혹시 다 컸니? 아, 네. 네, 형제 자매를 두고 먼저 크지 않겠다 하는, 네,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모직까지 하나 챙겨가지고, 자,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다가 일단 4개, 모직 하나는 여기에다가, 다음은 여기. 다음에 이제 토끼들이 모직 좀 많이 꺼내놨네요. 보자. 야, 달걀들이 점점 뭐가 계속 붙어가지고 나온다. 일단 저번 편에 그큰 달걀 금태 하나가 나왔었으니까 얘는 일단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거는 그런데, 오케이, 생산 중이다. 오케이. 예, 저 꿈틀거림. 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플레이어한테 알려주는 그런 움직임이죠. 자, 챙길 거 일단 다 챙겨주고, 오케이. 야, 커피나무 열일한다. 야, 커피콩은 진짜 많이 구하겠네요, 이제. 그 와중에 밀 하나 다된거 있으니까 이 하나 챙겨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아, 뭐야, 울타리 하나 뽀개진 거 있네요. 얘로 좀 메꿔 넣어준 다음에 커피콩 요렇게 넣고, 밀가루 같은 경우는 요리재료니까 거기다가 좀 넣어두는 걸로 할게요. 비료도 일단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고,
자, 이제 할 일 하면 되겠네요. 근데 내 기억에는 분명히 그거 네,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거 거시기 뭐였던가 그게 아 그래 피뢰침 피뢰침을 자 일단은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그 다음 비오니까 운영 안하네요 어디보자 일단은 낚싯대를 들고 폭풍우치는 밤이면은 뱀장어 낚이려나? 일단은 틸라피아 한번 잡아보려고 나왔는데 어? 닷? 뭐야? 그 와중에 아티팩트야 그래 뭐 일단 가까우니까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아니 근데 왜 다시 입에 아 근데 왜 다시 네 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는 거지? 한 30년 묵은 닷인가 이거? 아니 뭐 오래된 숟가락도 기부할 수 있는 마당인데 뭐 신기할 건 없다마는 자 일단 기부할 게 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어, 뉴 리워드 새로운 보상. 보상 받고 싶은데요. 어, 특수합이다. 이게 뭐지? 너구리 같은 건가? 네, 일단 새로운 특수합이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 패치 업데이트 되면서 네, 새로운 게 좀 나왔을 것 같긴 하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고대 해적들이 사용했던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번역이 얼마나 진행했으려나 자 일단 뭐 된 건 다 됐다 치고 자 다시 낚시나러 갑시다 좀 얕은 물 쪽에서 낚시 한번 해볼게요 아 깜짝 아이씨 야 천둥 쳐가지고 그냥 무심코 눌렀는데 갑자기 훅 다시 그냥 접어버렸네요 네 어 상자다 어 틸라피아 낚았네? 헐? 잠깐만 지금 내가 참돔이 있던가 집에? 참돔이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참돔이? 와 근데 이걸 낚았네? 갑자기 튀어나와 얘가 네 얘도 비올 때 나오는 물고기인가? 오케이 참돔까지 야 완벽하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야 이거는 그냥 가도 돼요 네. 그냥 완벽 그 자체로 딱 세 종합 선물 세트를 빡 포장해가지고 딱 어 네 넘겨주네요 네 야 어저께 그 저번 편에서 낚시했을 때 막 해초만 왕창 주던데 바다가 이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펠리칸 타운 물고기는 수족관에 밤낚시 바닷물고기 번들 짠 짠 번들 컴플리트 완료했고요 보상으로는 아 해안가 토템 이거 다섯 개 주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워라이만 낚으면 되는데 저녁까지 좀 기다리다 한번 낚아볼까요? 아니면은 딴 데 가서 혹시 뭐 할 거 있나 한번 살펴나 볼까?
일단 3시 10분이고 좀 있으면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들어와서 블루베리는 심어놨겠죠? 고추 당연히 아, 고추? 고추 괜찮은데? 그래 양귀비 한 20개 정도만 21개를 샀네요. 일단 20개 정도만 사고 그 다음에 고추 씨앗 또 고추 씨앗은 한 그냥 만개 사가지고 그냥 쟁여놓읍시다. 이렇게 산 다음에 빈번에다가 좀 채워놓는 용도로 쓸게요. 그러면 이제 살랑살랑 걸어서 어우 야 너도 맞았구나. 좋아 좋아 열이 가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어디 보자. 일단은 대합이 여기 뭐야 안 겹치 뭐야 겹치는 게 있는데 왜 여기다 넣어놨대? 자 일단 뭐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두고요. 그다음 토템은 안쓸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넣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울타리 요즘 들고 다녀야 될 거니까 이거 여기다가 넣고 얘 무직이랑 특수합이. 특수합이는 뭐 그냥 아무 때나 세워놓을게요. 여기가 아니구나. 아이고, 아우, 예, 죄송합니다. 아, 네, 여기가 아니었는데 영소셔 도유를 가지고 마요네즈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네요. 자, 세 개, 그다음에 옷감. 여기에다가 얘네 둘, 여기에다가 가기 전에 불이 하나 저렇게 넣어주고, 자, 이제 곧 18시, 네, 곧 저녁이 됩니다. 이제 워라이 한번 낚으러 가봐야 되겠네요. 와우, 내 벼락이 되게 살벌하게 떨어지는 것 같다. 일단은 적당히 목 좋은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오케이. 자, 촌장님 집에서 촌장님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6시. 처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자, PM이다. 워라이 낚이자. 아, 민물도. 일단 바로 낚인 다음 친구는 얘도 민물돔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러면 꼭 틀리던데 한번 틀렸으면 좋겠네요. 딱 틀리면서 워라이가 네 그냥 전어였고요. 다음 물고기는 바닥에서 되게 논다. 움직임 자체가 활발한 거 보면 앞에 나왔던 두 친구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친구인 것 같은데. 아, 강꼬치고기. 야, 이좀더 움직였으면 넌줄 알았잖아. 왜 이렇게 애매하게 움직였어? 괜히 이거 막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다음. 일단 야행성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밤낮 안 가리는 애들까지 해갖고 다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번 친구는 아, 민물돔. 비 오는 날인데 워라이 하나. 워라이가 진짜 가을철에 나온 애였나? 아, 네. 한 낚시 10렙인데 그런 거안 되나? 그냥 계절 따위 씹어먹으면서 딱 낚아버리는 그런 거. 그런 게 되면 되게 좋을 건데.
다시 한번 민물 도움. 이번 물고기는 아 클린트 아저씨 예 장사 끝낸 다음에 한잔 하러 가나 보네요. 자 다시 한번 민물 도움. 아 뭐야 알아서 지나가겠지. 네 뭐 길이 한 칸밖에 없긴 한데 비켜드려야 되나? 이 친구는 전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 강코시고기였구나. 자 예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살짝 피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어?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데 강코치고기 같네요. 네 이게 처음만 빠르고 나중에는 힘 빠진 거 보면 그래 넣을 것 같았다. 자 시간은 어느덧 8시가 됐고요. 아 근데 워라이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아 나 이 되게 어참. 일단 상자 하나 먹고 부드럽게 안착해서 민물돔. 녹조류. 이 자리가 안 좋은 자리인가 이거? 어 네 안 나오던 녹조류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네요. 다시 가자. 오케이 네, 원래 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나마 나아지네. 자 일단 나은건 나은건데 민물돔이 한마리 낚였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한마리 더 낚아주고요. 구리광석 4개. 야 벼락 되게 살벌하게 신다. 이번 물고기는 아이 또 민물돔이야? 아이 또물돔이야. 거의 그냥 또물돔이네요 이쯤 되면. 어 아 또물돔이라니까 강이 화났나? 쓰레기를 갑자기 하나 좀 예, 던져주네. 어 녹조류가 나오네. 어 오케이 어우 네 다시 정상화 됐네요. 이번에 낚든 거는 아 민물돔. 아니 뭐 민물돔도 괜찮죠. 네. 아 뭐 얘도 나온 거 한 적당히 반쯤 떼가지고 팔아먹으면 되는 거 되는 거니까. 자 오케이 강꼬치고기 한 마리 더 낚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보고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보고를 구한다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아 근데 되게 좀 애매하네요. 밤낚시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10시니까 좀 더 낚은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뭔가 부들부들거리는데 애매한데? 강꼬치고기인 거.. 에 맞네요. 오케이 네 이쯤 한 다음 들어가면 되겠네요.
마리만 남기고 다 팔고, 갑오치고기도 일단 한 마리만 남기고 다 팔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우리 민물놈이 어디에 있었더라? 여기 있네요. 녹조류하고 이제 녹조류가 여기 들어가는 애였고 해초 하나도 여기다가 넣고 자 밤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괜찮아 체력 최대 체력 많아. 내일 자면 돼. 내일 자면 아 내일 잔다는 게 아니고 좀 늦게 자도 괜찮다는 이야기였는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좀 희한하게 나왔네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한숨 푹 자고 돈 좀 많이 벌렸으려나? 1500원 벌었네요. 자, 2년 여름 7일까지 네, 도달했습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일기예보. 내일은 맑고 아름다울 거다. 그 다음 오늘의 운세는 네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소슬 여왕에서는 잉얼 습격이라는 네 레시피가 나왔네요. 잉얼 습격이라 일단 생선 같아 보이는 거 어디 있어? 야채볶음, 호박파이, 콜슬로, 자두푸딩. 아 있다. 잉얼 습격 밍밍하고 기름지다. 이거 네 마리를 그냥 다 들이부어가지고 만든 음식인 것 같네요. 어? 아 네 일단 쉐인이 피자를 하나 보냈네요. 이러면은 쉐인 아 선물 초기화 됐구나. 이러면은 이제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 절인 케일. 어 뭐야 뭐지? 이번엔 또 제대로 나오네. 네 이게 그 패치 이전에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피클로 통일돼 버리고 패치 이후에 한 거는 이렇게 제대로 나오나 보네요. 아무래도 아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 다른 것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 버섯류는 저기 못 넣었었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생으로 팔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자 답은 뭐다? 남아있는 감자다. 그냥 11개 다 빼. 안에다가 다 넣은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남는 거 넣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오늘까지는 어떻게 무난하게 잘 넘어갔는데 이제 내일쯤에는 이제 또 사일로 한번 확인해가지고 건초 좀 안 부족한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네 아직도 안 자랐네요. 이 밥을 좀 안 줘서 그런가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일단 뭐 모직 하나 얻어주고요. 그 다음에 큰 우유 하나 우유 하나. 얘네는 오늘은 쉬는 날이죠. 네 쉬는 날이었고 우유 하나 마무리로 큰 우유 하나까지 이렇게 해두고 여기 좀 열어두면은 빨리 자라고 막 그러나? 일단 볼일 다 봤으니까 애들 좀 문 좀 열어서 나와서 오케이 오케이 나오네요. 나와가지고 좀 돌아다니라고 할게요. 뭐 내일 아침쯤에 다시 문 닫은 다음에 아 내일 아침이란다 오늘 밤쯤에 문 닫은 다음에 뭐 내일 어떻게 다시 가가지고 잘거 하고 다시 열어놓으면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두고
와우, 울타리가 완전 다 빠갈 나네요. 다 빠갈 나. 아우. 일단 커피. 아 뭐야, 얘 왜 말라 죽었냐?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애가 또 말라 죽었네. 아 이러면은 뭐 일단 위에 좀 쟁여놨던 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 챙겨서 좀 넣어주고 미리 씨앗으로 갑시다. 네, 간단하게 시간 때우려면은 미리 최고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되게 뜬금없이 죽는 애들이 하나씩 있는데, 아 되게 저런 게 되게 좀 신경 쓰이네요. 어허, 저기 딱딱딱 맞춰주면은 보기에도 좋고 기분도 되게 좋고 막 그럴 건데. 일단은 메이플 시럽은 마시지 말고. 그리고 아우, 근데 여기 있는 나무 좀 정리 좀 합시다. 진짜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그냥 지나다니는 게 힘들어요 아주 그냥. 와, 280개 더 있어? 많이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쉐인이 마침 딱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 김에 선물 한번 쭉 한번 나눠보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근데 고추가 있으면은 마침 딱 하나 있는데 이거 세이브 아닌가? 이거 아껴놨던 것 같은데. 지금 집안에다가 좀 해놓은 거 있나? 아, 네, 집안에 해놓은 것도 귀신같이 없네요. 아 그리고 하나 실험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밀가루 10개만 좀 챙겨가지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가 담긴 식사 얘도 좀 넣어놓을게요. 자 피자도 하나 넣은 다음에 이렇게 두고 밀 금테를 한 10개만 팔아서 네,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 좀 해봅시다. 야 그리고 사일로에 건초 또 부족하네요. 빨리 사러 갑시다. 오, 그 다음 잔디 좀 많이 자랐다. 근데 사실 저 잔디가 한 몇 배속으로 더 빨리 자라가지고 진짜 후딱 자라서 네 그냥 빨리 저거를 베가지고 건초로 만들어줘야 될 건데 언제쯤 될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건초를 한 120개 정도만 구매를 한 다음에 와 5,000원 이상 들어가네. 자 다시 사일로에 넣어가지고 당분간은 또 고민 안하고 네 시기를 보내보는 걸로 합시다. 이거 가지고 한 5일 정도는 버틸 수 있겠네요. 아 두 개 됐네. 어디 보자. 이 친구들은 사일로에다가 넣어주고
짠짠 주스 예전부터 만들고 있던 거라 따로 이름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감자 주스 두 개 해가지고 자 빠르게 만들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네가 좀 빨리 돼야지. 어? 배터리 나왔다. 나이스. 자 이제 배터리가 나오면 뭘 만들 수 있다? 바로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더라? 통발, 야생미끼 이런 거 말고 슬라이머 압축기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 있지 않았나 어디? 아 그래 이리듐 스프링 쿨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저 친구를 만들어 보려면은 금하고 이리듐이 하나 필요한데 이리듐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하나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는 인접한 24개의 타일에 물을 준다는 얘기니까 12칸 정도를 비우면 되겠죠? 와 근데 진짜 크구나 24개가. 와 하나 둘 여기 그냥 철거한다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맞나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뭐지? 야 이 뭐냐? 잠깐만 야 효율이 그냥 미쳤는데 이거 하나로? 아니야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24개 인접한 아 일단 그래 심어놓고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쯤에다가 아니야 여기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쯤에다가 심은 다음에 정확히 어디까지 영향 범위를 해주는지 한번 확인도 해볼 겸 밭을 좀 대충대충 갈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걸로 하는데 잠깐만 여기 좀 뭐가 이상해 보인다? 네 가소원까지 범위가 들어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배터리 팩 하나 더. 근데 일듐 스프링 쿨러는 얼마쯤 하려나?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쟤는 대체 얼마쯤 할까요? 네, 저 정도 성능이면은 되게 비쌀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뭐 일단 대충 이렇게 해두고 여기 부분만 좀 꽉 채워두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 알아서 물을 잘 주겠죠 아마도. 자 어디보자 이렇게 해놓고 해두고 단풍나무 그 다음에 배터리팩은 재료계열에 들어가니까 이쪽에다가 넣어두고 얘랑 오리깃털은 딴 데다가 넣으면 되고. 오케이 자 오리알 하나 그리고 오리알 마요네즈랑 일반 마요네즈 두 개씩 배터리팩 여기에도 하나 있네요. 저거 실험해본다고 5시간 지나 야 벌써 그 6시야? 와 시간 참 빨리 지나가네요. 아 맞다 여기도 지금 작업해야 되는데 네 시기 맞춰서 하려다가 지금 계속 까먹고 있었네요. 일단 뭐 빠르게 진행도 할 겸 뭘 만들어줄까? 아 지금 넣을 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벌꿀 네 야생을 이용해서 자 이걸로 요거 좀 만들어주는 걸로 합시다. 아 여기도 있었구나. 배터리팩 하나 더 그 다음 6시 20분 지금 어디 가기엔 좀 어중간한 시간이고 어떻게 할까.
그냥 오랜만에 아니야 타운 가서 낚시나 좀 합시다. 네, 지금 보고도 자꾸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알렉스 오늘 쉬나 보네, 일요일인데. 아이고, 아, 처음부터 해초야? 이좀 그런데. 아, 또 해초야? 허허. 3일, 야, 여기 뭐가 아닌 것 같다. 자리 좀 옮겨야 되겠다. 여기 좀 아니다, 야. 야, 이 3해초라니, 네. 아이고 참. 오케이, 물고기 한 마리 드디어 낚였네요. 이 친구는 이제 설마 틸라비아가 아니구나, 광어구나. 네. 설마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안녕, 나또 왔어 하면서 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네요. 아무래도 틸라피아가 그비올 때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하나 낚아주고. 어디 보자. 이번 친구는, 네, 몇이냐, 이거? 움직임이 너무 좀 굼뜬 거 보면은, 광어시구나. 네, 몇인 줄 알았네. 워우! 야, 너 뭐하는 놈이야? 네, 잠깐 날뛰는가 싶더니, 예, 되게 뜬금없이 멈췄네요. 참치인가? 아, 슈퍼해삼. 야, 근데 얘, 안 귀한가 보다. 그냥, 낚을 때마다 계속 나오네? 뭐, 일단은, 좀 비싸 보이는 해삼 한 마리 더, 네, 잘 낚아줬고요. 움직임이 좀 큰데, 광어네요. 광어도 성격이 있나? 누구는 많이 움직이고, 누구는 그냥 움직이다 말고 막 이러는데. 에이, 거참. 어떻게 됐든, 다음 물고기는, 야, 또 슈퍼해삼이다! 그래, 니놈은 잡아가지고 내가 한번 팔아주마. 잡아서 판 다음에 얼마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야, 근데 해삼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대체 얼마나 힘이 좋아야 되는 거지? 보통 해삼은 그냥 바닥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꿈지락거리고 있는 게 단데, 얘는 그냥 막 날아다니네요, 그냥 거의. 아, 네, 해초. 아, 유목. 아, 네, 뭔가 좀 미묘해요. 이 자리도 약간 운빨이 다 있나 싶은 느낌이 들고요. 이번 물고기는, 광어네요.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네, 광어가, 네, 맞습니다. 10시 10분인데, 이제 이것만 낚은 다음 들어가면 되겠네. 예, 이것만 낚은 다음 그냥 들어갈게요. 시간도 거의 다 됐고 했으니까. 어디 보자. 다음 물고기는, 아이, 마지막, 아이, 물고기. 이놈을 입방정. 아이, 네, 물고기라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해쳐져 버리네, 네. 하하. 뭐,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는 걸로 합시다.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로 와서, 광어는 많이 있던 걸로 기억하니까, 해삼 한 마리 빼고 다 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하나, 슈퍼해삼 한 마리.
자, 이제 한숨 푹 자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슈퍼에서는 단가가 일단 농사에서 400원 나왔고요. 기타에서 500원 나왔으니까 네, 무조건 이 밀은 이걸로 만들어 파는 게 이득이네요. 낚시에서는 아, 생각보다 싸네. 가공을 안 해서 그런가 562원밖에 안 주고요. 일단 뭐 총합해서 2182원 벌긴 벌었습니다. 자, 8일자 여름. 뭐 일단 영상을 원래 마치긴 해야 되는데 그 슈퍼가 아니고 이리듐 뭐였냐? 스프링클러였나? 그게 효과가 얼마쯤 되는지 좀 궁금하니까 한번 보러 가보는 걸로 할게요. 아, 생각보다 작네. 아, 여기까지구나,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거 맞춰가지고 바로 그냥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난또 되게 범위가 엄청 넓을 줄 알고 엄청 약간 겁먹은 상태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까지 넓진 않네요. 자. 물릴다 본 피를 친 친구는 약간 좀 위에 치워두고 아 이거 세칸세 칸인가? 중간에서 둘둘둘둘 아 둘둘둘둘 맞구나. 이러면은 여기는 필요 없어 보이고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약간 좀 잘못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잘못 맞는 거 맞네요. 이러면은 그냥 아예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네, 뭐좀 약간 맞춰가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가 끝부분이고 일단은 먼저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하나. 그다음에 얘도 이제 정리를 좀 해줄게요.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기 하나, 둘,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해주고 문 한짝 뚫은 다음에 들어가서 막고, 자, 여기다가 밭 갈고 씨앗 좀 심어주면 되겠네요. 여기 뭐 하나 자라고 있었구나. 잠깐만, 그 다음에. 아, 맞다. 어저께 문자를 닫았어야 됐는데. 아, 잠깐만, 그 다음에. 아, 이거 확인한 게 끝이었죠? 생각해보니까. 아, 네. 끊었어야 됐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었네요. 네,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자, 영상을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